예쁜데 잘 구하셨다.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시게 되신가요? 아, 근데 제일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긴 뭐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고사리들이랑 합식을 오늘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단추처럼 생긴 잎이라고 해서 단추고사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의 몰딩을 뜬 언뜻 보면 현무암처럼 생겼는데 줄기마다 다 다른 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부터 흙을 털어내 주시고 손으로 흙을 줘서 무서워. 그러면 뿌리가 나뉘게 돼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들은 손으로 분해해주고 잘라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잎이 정말 새로 잘 생겨요. 그래서 또 많이 무성해지면 그때그때 가위로 쏙 빠내주시면 돼요. 돌려보시면서 좀 뒤로 너무 넘어가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아, 이 느낌으로 이제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하면 이제 흙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뿌리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눌러주면서 흙을 부어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넣어주셨으면은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단잎이가 이런 마감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잎이 종류예요. 흙이랑 이끼랑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끼가 자주 마르게 돼요. 그래서 딱 흙에 붙어있을 수 있게 저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심은 느낌으로 돌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런 잎 바로 옆에 너무 붙어버리게 되면 잎이 자라다가 못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도 이 돌 근처에서 자라게 되면 돌의 위치를 살짝 다른 쪽으로 옮겨주셔도 되고 잘하셨어요. 두 분 다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는 한번 흠뻑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운동을 갑니다. 어? 아. 많이 걸었어. 체중이 늘었어.
오늘 점심은 베이글 샐러드. 짠.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서 1kg가 쪘더라고요. 워낙 많이 먹기도 하고 그냥 여행 갔으니까 맥주도 막 생각 없이 마시고 이랬는데 돌아오니 어김없이 쪄있던 거예요. 제가 항상 56kg? 많이 빠졌을 때가 56kg고 원래 막 최근에 60kg까지 갔잖아요. 최대 몸무게 찍었을 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덜 먹으면서 56kg까지 빼긴 했는데 이제 많이 먹어서 57.8kg가 된 거예요. 항상 56, 57 사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일본에서 많이 먹고 오니까 57.8이 뜬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해볼 거고 제가 원래 항상 복근 같은 걸 가져보는 게 누구나 로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항상 저의 로망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선명한 복근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번에 5일 동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선명한 복근 만들기 이번 저의 목표입니다. 전 항상 다이어트 하면은 장비 같은 거를 해놓거나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장치? 장비를 마련해놓고 하는데 이번에 단기 다이어트를 함께 도와줄 저의 무기는 바로 이 프로티언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이게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총 4가지 맛이라서 매번 이제 질리지 않고 바꿔서 돌아가면서 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프로티언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했냐면 성분도 성분인데 맛이 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옛날에도 먹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또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더 맛있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프로티언을 알게 된 거는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막 운동할 때 열심히 운동할 때라서 그걸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 최애 맛은 녹차였는데 그 맛이 진짜 맛있었어. 그때도 이 네 가지 맛 중에 무슨 맛이 있냐면 곡물 맛, 초코 맛, 흑임자 맛 그리고 녹차 맛이 있는데 제 최애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제 초코 맛이랑 녹차 맛이에요. 초코 맛도 이렇게 맛있는 게 뭐냐면 되게 진한 초코에몽 수준의 엄청 진한 초코맛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닙스랑 초코볼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진한 과자 먹는 이제 느낌도 나고 초코우유 맛이 나는 제품이에요. 녹차맛은 다른 곳은 그냥 맹맹한 녹차맛이 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진짜 진한 그런 말차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녹차,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차 특유의 달달하고 씁쓸하고 그 진한, 눅진한 맛이 나요. 이것도 크런키가 들어있어서 먹는 재미도 있고 곡물 맛은 말 그대로 미숫가루 맛이에요. 근데 그 단백질 특유의 느끼한 맛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완전 그냥 미숫가루 그 자체 그 맛이 나요. 그리고 흑임자 맛도 엄청 진한 깨 맛이 나는데 이것도 단백질 쉐이크 특유의 그 미끌미끌한 느낌 있죠?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느끼한데 요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곡물, 흑임자 그 자체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솔직히 네 개 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 비등비등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녹차가 너무 맛있고 제 스타일이고 그 중에서 추천드린 게 또 초코맛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당 함유가 0.5g 정도? 1g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단백질 함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코맛 기준으로 한 끼 먹을 때 단백질 함량이 20g이나 되고 또 칼로리는 112칼로리밖에 안 돼서 한 끼 대용으로 먹기 너무 좋아요. 제가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볶은 상태 보면은 이렇게 군살이 막 엄청 남아있어요. 힘주면 윗볶근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죠? 살에 묻혀가지고 이런 상태이고 또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추석 때 운동을 하는 것으로 화이팅 화이팅! 이번엔 제 최애 초코맛 먹을 거예요. 제가 다 먹어봤는데 이 귀리 우유거든요. 이거는 오틀리 귀리 우유고 또 이거는 아몬드 브리즈예요. 이 두 가지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도 적어가지고 둘 다 무당이고 이거는 무당. 그리고 이거 두 개 저는 아주 좋았는데 섞어 먹는 거. 텀블러 여기 선이 있는데 진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이 정도 선에 넣어 드시면 돼요. 가루가 고와서 몇 번 흔들지 않아도 잘 섞여요. 초코우유 진해. 엄청 진하죠? 무슨 초코에몽 느낌? 이게 씹히니까 더 포만감 있네요.
냄새. 와우. 와, 미쳤다. 아, 맛있어. 와. 이렇게 맛있다고? 와. 와, 진짜 맛있다. 아침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 최애 스무디인데 이렇게 먹으면은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인생 첫 갑오징어 낚시. 이렇게 해도 돼. 아래까지 쑥 다 내려.
대박이다. 반짝반짝.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습니다. 윙잇에서 시킨 흑미 곤약 김밥이에요. 근데 330칼로리이긴 한데 그냥 김밥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먹고서 또 시켜봤어요. 디벤데비 약체야. 제가 최종 수비를 확정 지었습니다.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메가프로 미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래 했었어요. 한 10년 동안 바라는 마음에 전통적인 걸 무대에 많이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도와주시기를. 되게 오래 춤을 췄는데 같이 무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나 이번에 내가 그럴 때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고 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은이도 어제 모습을 보고 디렉터 체인지 진짜 처음으로 해. 12,000원쯤 이거 돼지고기 과자미 나오고 한 명씩 이거였네? 대박이다. 이 뽀글장이 진짜 맛있어. 꼭 이렇게 뭐 안 먹었을 때 영양분 부족할 때 정식이 먹고 싶더라? 손의 무게만 약간 머리에 실어주시면 돼요. 팔꿈치로. 그래서 마치 가슴 앞 등만 뽑아내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오늘은 애월의 점이라는 어떤 가구 편집샵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녀오려고요. 추석이 지나가지고 날이 꽤 쌀쌀해져가지고 오늘은 이거 입었어요. 요즘 쿠션이 편해가지고 쿠션만 쓰는 중이에요. 이거는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 2호 란제리.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애노르 니트예요. 그래서 애노르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너무 귀엽죠? 소매도 길고. 이 가방은 킨더 살몬이라는 브랜드 가방이고 이번에 구매했어요. 바지는 마크델리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네이비 컬러예요.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살았다는데? 자리 먼저 잡았다. 응? 감사합니다. 제 동그랗게 먹고요. 나 동그랗게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유기농 요거트예요. 단맛이 거의 없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녹차 요거트 그 자체. 손이 조금 선명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확실히 흉통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좀 신경 썼는데 효과가 나 보이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백가죽이 얇아졌더라고요. 김치 맛 먹어볼게요.
삼겹살 우유 같이 돼요. 이게 맛별로 크런키가 다 다른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2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53까지 빼는 거거든요. 또 멀었지만 계속 이어서 운동을 맨날 맨날 가면서 프로틴 챙겨 먹고 운동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프로티엄과 같이 단기 다이어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둘이들 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혜택을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분을 조르고 졸라가지고 할인율을 더 높이고 높여서 정말 큰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댓글 이벤트예요. 네 가지 맛 중에 가장 기대되는 맛을 적어주시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다섯 분께 프로티온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둘이 분들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따로 특별 링크를 만들었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최대 56% 할인에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보틀까지 무료로 증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최애는 녹차긴 한데 초코도 진짜 보금가게 맛있거든요. 그 두 개를 한 스쿱씩 섞어서 먹으면 약간 베라의 초코나무숲 같이 엄청 맛있는 녹차 초코맛이 돼요. 그것도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링크는 쭉 오픈이 되는 게 아니고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특별 링크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월 10일 이후에는 종료되니까 그 안에 꼭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플라스틱이 되고 발부가 되고 나는 플라스틱이 되고 발부가 되고 너는 나를 사지만 지불하진 않고 너는 나를 사지만 결국엔 300년